네, 여러분들 2017 서울모터쇼 현장 스케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소형 SUV인 코나를 전시한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오늘 실제로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랜저 3.3과 하이브리드를 전시를 해주고 있네요. 이로써 현대는 5개의 엔진 라인업, 그랜저의 5개의 엔진 라인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 GT 컨셉카도 눈에 들어오고요. 저쪽 위쪽에 보시면 FE 전기차, 수소 전기차 컨셉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진짜로 보여드리고 싶은 차량은 저쪽에 있는 현대의 솔라티 리무진이 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솔라티를 프리미엄 미니버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미니버스의 실내를 고급스럽게 꾸민 게 솔라티 리무진이 되겠습니다. 전용으로 적용된 게 이 앞에 그릴 부분과 하단에 전용 도색이 적용이 되었고요. 앞면과 뒷면에 전용 댐퍼가 추가가 되었고요. 측면 쪽에도 변경이 되었는데 전용 투톤 휠 그리고 엠블렘이 적용이 되었고 측면 사이드 스커트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 위에 전용 데칼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내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들어오면 이 베이지 톤으로 인테리어 아주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요.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시트는 무려 65도까지 젖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냉난방 시트, TV, 오디오, 그리고 앞에 프라이버시 글래스까지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들이 2열과 3열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 스마트폰 미러링 기술 제공을 해주고 있는 32인치 모니터가 달려 있고요. 앞에 보시면 개폐와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글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투명도는 왜 조정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2열, 3열, 4열까지 있어서 11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제가 서도 머리가 닿긴 한데 이렇게 실제로 서도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실내 크게 꾸며져 있습니다. 네, 이 큰 차량의 앞에 3분, 뒤에 8분에서 총 11분만 타시기 때문에 VIP 의전용이나 장거리 운행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에 의하면 가격은 약 1억 4천 정도에서 설정된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고객 인도는 7월 말에서 8월 달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레저 생활 수준에 맞춰서 현대자동차가 솔라티 리무진을 출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미철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2017 서울모터쇼 현장 스케치는 이번 현대 부스 편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량 이게 저 슬라이딩 되는 거는 구현이 혹시 될까요? 저 프라이버시 글래스. 아, 되죠. 아, 되나요? 네. 아, 네. 스마트 글래스라고. 네네. 오. 가운데 걸 누르면 투명. 아. 그럼 이거 전기로 네. 신호로 보내가지고 되는 건가요? 네. 내리면 이게 앉아서 다 모든 과정이 다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32인치 이게 미러링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되죠. 네. 미러링, 쉐어링. 이게 초기 화면이거든요. 무지, 비디오, 쉐어링. 아, 네. 메인 화면으로는 어떻게 가죠? 아, 네네. 그래서 여기 시트도 되고 공조도 되고 스마트 글래스,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무드램프까지 독서등 소음기 실내는 이 정도로 네.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